안녕하세요. 바다를 보면서 듣는 라디오 채널 잉프피 라디오 C입니다. 인라인 여러분,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? 저의 채널이 2023년 10월 11일로 채널 1주년이 되었습니다. 그동안 제가 300여 개의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. 거의 매일 올렸다고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지난 영상들을 보면 형편없죠. 그렇지만 저의 그런 초보적인 유튜브를 좋아해 주신 분들이 있었다면 그걸로 감사드리고요.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.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전처럼 매일매일 올린다는 거는 힘들 것 같고요.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능한 한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는 꼭 올리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연휴 동안 부산 국제영화제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밀어놨던 것들을 연휴 동안 하면서 보냈습니다. 그 중에 하나 제가 재밌게 본 TV를 하나 추천을 해드리려고 합니다. 바로 MBN에서 방영했던 불꽃 밴드입니다. 지난 이번 주 목요일로 10화로 완결이 났습니다. 요 채널이 뭐냐면 바로 한국의 락 밴드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. 예전에 나는 가수다 같은 그런 경연 채널이라고 서바이벌 채널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. 최고의 밴드들이 나와서 탑 오브 레전드 전설의 밴드를 꼽는 그런 채널 영상들이었는데요. TV 프로그램이었는데 정말 재밌게 보았습니다. 특히 제가 정말 좋아하는 락밴드 부활이 나와서 이 불꽃 밴드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락밴드들, 외국의 락밴드의 명곡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. 한국의 락밴드들은 소개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락 밴드들은 굉장히 아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아는 척하기에는 또 부끄러운 그런 게 많아서 한국의 락 밴드들은 소개를 하지 않았는데 그러나 부활만큼은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. 그렇지만 뭐 많이 아시니까 또 굳이 소개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우리나라의 락 밴드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인프피가 좋아하는 그 부활만큼은 제가 저희 채널에서 한번 꼭 다뤄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와, 이 부활이 오랜만에 TV 프로그램에 나오게 돼서 제가 끝까지 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. 굉장히 재밌었고요. 부활 말고도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락 밴드들 그리고 밴드들이 나와서 경연을 했습니다. 그래서 꼭 한번 보시라고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. 말 그대로 눈과 귀가 호강하는 음악의 향연이 이루어지는 불꽃 튀는 락의 공연들을 볼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. 나중엔 정말 한 공연을 아껴서 보고 싶은 그래서 제가 OTT로 봤는데요. 이것을 한 공연 보고 쉬고 그 다음에 보고 그랬습니다. 너무 아껴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죠. 그리고 이제 10회를 마지막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. 과연 최고의 밴드는 누구였을까요? 궁금해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밴드가 바로 최고의 밴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했었답니다. 만약에 이 불꽃 밴드 2탄이 나오게 된다면 YB, 윤도현 밴드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국카스텐, 국카스텐이 나왔으면 좋겠다. 그리고 시나이가 나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불꽃 밴드 2탄은 이렇게 또 제가 좋아하는 밴드들이 나왔으면 좋겠다.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. 락의 한국 락의 전성기가 다시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시청을 했었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짧게 TV를 추천하면서 TV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. 다음에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
따로 한번 영상을 트리뷰트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김태현 씨 정말 제가 좋아하고요. 박완규 씨도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부활 영상도 다음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인프피 라디오 11년 동안 사랑해 주시고 관심을 해 주셨다면 그것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. 모든 사람들, 모든 지금 이 영상을 듣는, 라디오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.